순하게 투척하게 섭외 욕구가 아주 뿜뿜합니다. 아, of course. 물론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같이 플레이어 시작합니다. MC님, 메이크업 지울 때는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관리를 할 게 있나요? 우리 상남자들은 막 물티슈로 팍! 물 세안기 아니드입니다 저야. 예. 아니드입니다. 이 르콘의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필링 패드를 쓰셔야 합니다. 피부 관리 집에서 간편하게 지금 바로 시작하는 올인원 케어. 상남자의 피부도 부드럽게 바꿔주는 오늘의 가치 플레이어 르콘의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필링 패드입니다. 상남자도 관리하는 요즘 매일매일 자극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위한 안심 처방. 약산성으로 피부의 자극은 줄이고 간편하고 데일리 케어하고 촉촉하게 케어한다. 피부결이 정돈되고 스킨팩 대용으로도 가능한 바로 르콘의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필링 패드입니다. 메이크업 지울 때 그냥 세수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꼭 필링 패드를 써야 하는 건가요? 필링 패드가 우리 피부 속에 메이크업을 지우고 난 이후 노폐물들을 아주 효과적이게 제거해주고 더불어서 각질 제거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는 분들도 안 하는 분들도 필수적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이 제품만의 어떤 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바하 성분과 타하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성분들이 유명한 거 아시죠? 피부를 촉촉하게 각질을 제거하면서 진정시켜주는데 이 파하가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순한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피부의 pH 농도에 가까워서 약산성 필링 패드라 해서 피부의 자극도 덜하고 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순하게 촉촉하게 매끈한 피부결이 완성되어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토너, 에센스 각질 제거, 마스크팩 기능까지 그야말로 올인원이네요. 그죠. 거기다가 반려 효모 영양의 대명사인 갈락토미세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풍부한 영양까지 공급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아주 다기능 필름 패드입니다. 이게 섭외 욕구가 아주 뿜뿜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패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제품만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 부드러운 면이 이렇게 있고 반대는 이제 엠보싱이라고 하죠?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거 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둘 중에 먼저 엠보싱 면으로 먼저 부드럽게 각질을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면으로 다시 한번 피부결을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피부 약하신 분들은 빨개지거나 막 그럴 것 같은데 걱정하지마 노노노 이 필링 패드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이미 완료가 돼 있어서 저자극 약산성으로 피부 밸런스를 지켜줘요. 기존 60mm보다 무려 5mm가 더 사이즈 업된 걸 보고 한 번 더 놀랐을 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메이크업 전날에 이 부드러운 면을 얼굴에 붙이면은 팩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인원 케어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오늘 가치 플레이어 르콘의 갈락토미세스 에센스 필링 패드입니다.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